제가 유튜브도 댓글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유튜브 예. 네, 처음으로 아. 예, 저 욕하는 예, 예. 환영했습니다. 예. 공안 관련해서 협의권이고 있는 제주도 도에 협의를 도청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할 때 그러면 복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협의는 가능하죠. 에이 그거 10시간을 하든 뭐 20시간을 하든 와서 아니면 우리가 자기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복사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하여튼, 근데 예. 정부 차원에서 뭐 공개 검증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에 없는 거를 공무원이 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법을 고쳐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공정과 상식을 또 중요한 정부니까. 예, 예. 그래도 도민들의 예,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 과정은 예. 저는 법적 절차가 없더라도 예. 한두 번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정과 상식의 액기스, 핵심이 법률이에요. 예. 아, 법에 예, 의해서 예, 법치로 하면 된다. 법치 행정이라는 아. 것이.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진행할 텐데요.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뭐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좀 변호사님 책상 위에 이제 저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지도 좀 갖고 있고 막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동산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게요. 저도 네. 막 지도가 많이 있어요. 저희 둘이서 변호사님한테 땅 어디가 좋아요? 이제 물어보는 듯한 느낌. 제가 유튜브도 댓글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유튜브 예. 네, 처음으로 아, 예. 저 욕하는 예. 예. 환영했습니다. 예. 아 이게 종종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 변호사님 욕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센터장님 욕이 좀 탈레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환영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 생각들이 지금 충돌하는 부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선만 안 넘으면 네. 여튼 무풀보다 악풀이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2공항과 관련된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산읍 온평리 쪽에 지금 이 성장 거점 도시를 잡아놨거든요. 예. 당연히 제2공항을 염두에 둔 스마트 시티를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를 이제 성장 거점 도시로 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동부 지역의 중심이 될 예. 것이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당장 얘기 나오는 것은 제2공항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지금 뭐 이거 제주 도정에서도 이걸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은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긴 하던데요. 국토부로부터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서. 아 국토부에서요? 왜냐하면 같은 국토연구원이니까. 예. 그래서 또. 아 이걸 좀 용역. 우리가 모르게. 예. 용역을 진행한 것이 국토연구원이죠. 예. 그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 말씀이신 의심, 거죠. 예예. 예. 근데 이게 기정사실화된 그 자료가 나오는 거는 저도 조금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 뭐 결정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좀 희미하게. 의도가 있더라도 희미하게 써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기정사실화 해놨고 그러니까 명사용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공항 제2공항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환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자 그러면은 그 또 일부에서 아 국민의힘이군요. 오영훈 도중에 정체를 밝혀라, 생각의 정체를 밝혀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지금 얘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최근에 또 제2공항 얘기가 나온 것이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자, 그럼 또 내용이 공개가 되나 싶었더니 그건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 제주도 공무원 몇 분이 가서 그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보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예. 정보 많이 아시니까 그 좀 내용 좀 내용 들으신 거 있습니까? 간접으로 들었고 저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예. 간접으로 들었던 그분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들으셨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된대요? 안 된대요?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되는 쪽으로 잡았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공개를 좀 아니 제주도민들은 사실 이게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공개를 그렇게 안 하네요. 이건 찬반을 떠나서 예. 또 정보값으로 보더라도 예. 또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또 지난번 국감 때도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네, 예. 뭐 심지어 검증까지 말씀하셨는데 공개 검증 이렇게 꼭꼭 숨겨버리면 예. 서로가 의혹만 난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쪽에서는 그 얘기예요. 저기 이렇게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뭐 용역이 좀 안 좋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제주도가 상당히 무시당한 느낌인 거죠. 무시당한 느낌. 법률상으로도 나중에는 협의권이 예. 제주도청에 있는데 예. 공무원을 3시간 가셔가지고 예. 복사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고 잠깐 보고 가기만 해라. 그다음에 열람권만 주고. 예. 복사본이라든가 그 자료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는데
저기 변호사님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열람을 하면서 예. 협의를 할 수 있겠죠. 뭐 협의는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할 수도 있는데 복사를 안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자료가 예. 그 협의하는 그 관련 공문을 넘어서 일반인들한테 그 퍼지는 그런 예. 상황을 막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퍼진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호준 센터장님도 못 보셨잖아요. 그게 말이죠. 아, 제가 볼 권한이 없어요. 복사가 됐다 그러면 예. 권한이 있든 없든 사실상 다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되죠. 예, 예. 그게 뭐 자료의 어떤 비밀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상황을 막겠다는 확실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스러운 자료가 많은 거. 아, 비밀이 아니라. 예, 예. 이제 그거를 놓고서 법상 이제 미리 공개할 필요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닌데 미리부터 공개가 돼가지고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거를 피하겠다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군사 기지 계획도 포함된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숨겨가지고 뭐 그든 뭐든 간에 그걸 어쨌든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또 동의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개할 건가라는 그런 또 아, 그때는 당연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것도 예. 사실 공개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냥 이제 환경 아, 환경부 예, 평가 예, 이후에 예, 그럼 뭐 이제 그런 그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판단을 하고 예. 자기들의 판단을 그냥 결정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절차를 못 나가는 거고 된다 그러면 이제 고시를 예.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정부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이나 하는 방법으로 예. 예. 이미 이제 전제가 되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그 내용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법원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 뭐 친절하게 행정부가, 예. 국토부가 아니, 예. 여기 주지는 않을 거다. 시민단체는 안 줘도 되는데 예. 공항 관련해서 협의권이고 있는 제주도 도에 협의를 도청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할 때 그러면 복사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협의는 가능하죠. 에이 그거 10시간을 하든 뭐 20시간을 하든 와서 아니면 우리가 자기 아니,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복사도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여튼, 근데 예. 변호사님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400페이지 정도 된대요 보고서가. 예.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 분들께서 원래 이거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른 거 협의하러 갔다가 지금 이걸 뭐 그때 얘기가 돼서 보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봤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다 파악이 되고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료가 축적이 되는 걸까요? 제주도 쪽에. 글쎄 뭐 3시간을 혼자만 봤다 그러면 뭐 예. 협의는 아닐 테고요. 그것도 예. 제주 도청 공무원들만 부지런히 400페이지 보고서를 보고서 공부하고 왔다면 협의는 아닐 텐데 그 과정에서 서로 그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의견 조율하고 했으면 협의는 된 걸로 보는데 예. 뭐 협의라는 것이 꼭 1차 협의로 끝났나 아니면 예. 뭐 2차, 3차를 더하는지 왜냐하면 사전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바로 가서 3시간에 400페이지 보고서 협의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예.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페이지 가운데 요약본 10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보면 충분히 내용은 다 파악이 됩니다. 아,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예. 아. 요약본이 있다는 걸 또 들으셨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그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센터장님 하셨던 말씀인데 뭐 이게 서로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주도가 제주도 사업인데 좀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예. 얘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오영훈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아마 그 좀 공개 요구를 하라는 거겠죠? 예, 오영훈 지사 답변도 상당히 오늘 대누한 답변이었거든요. 예. 왜 국토부를 향해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왜 요구를 못하느냐. 그것도 있었고 오영훈 예. 지사께서도 예. 아니, 협의권이 도에 있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공개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직접적으로 또 국토부에는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거죠. 도장질이니까 또 답은 해야 돼가지고. 아, 예. 아, 내부용입니까?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부용을 떠나가지고 예, 예. 국토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받아야죠. 예. 도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 아주 예, 결국은 예. 이제 관계 공무원들 차원에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협의를 원한다 협의를 예. 요구한다 하면 아, 협의하겠다 협의하자 할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예. 협의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협의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협의할 거 아니야. 그 협의 당사자들이 아는데 왜 몰라요? 아니 보고 공문으로 주셔야 그걸 협의할 거지. 지금처럼 붙여도 못 하겠네. 협의라는 게 같이 모여 앉아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 그 바로 뭐 그 봐서 결정을 못 내리면 다음번에 와서 또 보자. 예, 예. 머리 기억 속에 잘 하고 메모도 좀 해놔두고 예, 예. 했다가 예. 쟁점이 되는 게 뭔지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한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현행 법상의 예. 제 룰은 지키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현행법상의 아, 네. 룰은 지키면서 네.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친절하지 않은 건 사실. 그러니까 협의하려면 단순하게 뭐 지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출국별로 국토부의 내용에 대해서 다 하면 돼요. 다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의견을 내려면 말로 아니고 문서로 말해야 돼. 문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더 많은 분들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들 내려오시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그 원희룡 지사가 뭐 국감 때 좀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네. 공개 검증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본심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아, 저는 본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개 검증 절차는 그럼 도대체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이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태도로는 공개 검증은커녕 예. 최종 환경부가 나오고 예, 예. 끝나고 나서야 도에다가 이제 공문본에서 당신의 예. 의견이 뭐냐 정도 물어봐서 끝내볼 것 같은데 바로 아, 규정 사실화 되고 나면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예, 그러면 사실상 지역사회에서는 이 관련된 예. 논쟁이나 검증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협의는 어떤 그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부를 결정하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라 절차라. 아니, 협의권 그러니까. 이제 지사가 그러니까 노하는 말, 못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예. 환경부하고 네.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이제 세종시나 이런 데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가 결정이 되지면 예. 그때 이제 협의에 관한 제주도 의견을 묻겠죠. 그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숙고하고 하는 과정은 이미 있을 텐데 공식적으로 예, 예. 자 협의에 대한 당신들의 태도를 알려달라. 뭐 의견이나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주도 도청 도지사 명의로. 뭐 의견을 안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달라든지. 예, 예. 그러면 협의는 끝난 거고 환경부에서 통과되면 일은 진행되는 거고 환경부에서 통과가 안 되면 뭐 어차피 협의를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환경부 통과 못하면 할 수 없는 예, 거죠. 예. 당연한 얘기고. 예. 이게 국책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조금 좀 헷갈려서는데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그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난 뒤에 도의 그 의견을 묻고 공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 예, 예.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하자는 말씀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예. 어느 정도의 선이 정리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지. 환경부하고 통과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예. 제주도하고 그냥 협의한다는 거는 사업에 추진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게 따지는 건 아닌데 네. 공개 검증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와 또 환경부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버리면 그건 사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근데 그거에 따라서 예. 고시가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검증하거나 뭐 도의 의견을 듣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고시되면은 사실상 행정적 절차상으로는 예.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시가 돼버리면. 예. 예. 아 제가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예, 예. 좀 여쭤본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센터장님께서는 그 단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잘못된 건 아니고 최소한 예. 이제 국토부 용역이 나왔고 환경부에서 예. 의견을 거의 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길 게 아니고 원희룡 장관님 말씀처럼 공개해가지고 예. 검증을 해야 되고 도청에서도 그냥 뭐 복사 못한 건 좋은데 예. 어쨌든 협의권이라는 것도 중요한 도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해서 예. 이와 관련된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오영훈 도지사의 후보 때 공약했던 예. 자기 결정권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보안 용역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예, 들었습니다. 안은 있는 예. 것 같은데 비공식적이군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센터장님 생각은 만약에 공개 검증이라는 걸 갖다 한다면은 예. 그건 이제 환경부의 협의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예. 경우에는 환경부 의견 받고 나서라도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해가지고. 최종으로 그 정도까지는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협의를 또 해야 예. 되는 그 단계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 공개 검증은 정부 예. 차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예. 국감 때는 아, 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예. 이제 공개 검증이라는 게 왜냐하면 절차에 없는 거거든요. 행정 절차에 공개 검증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봐야 될 텐데 그 자료를 예, 예. 취득을 해야 될 텐데 그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이 이제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른 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도에서 예. 그런 걸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정부 공개의 방법으로 만일에 취득이 된다면 뭐 비공식 뭐 검증회 민간 검증회 같은 거는 될지 몰라도 예. 정부 차원에서 뭐 공개 검증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에 없는 거를 공무원이 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법을 고쳐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때 저번에 그럼 원 그동안 했던 수많은 장관께서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아, 정치적 수사였던 겁니까? 아니, 수사가 아니라 예.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예. 내포하는 이제 친절한 행정 뭐 이런 거죠. 법에는 없지만 하는 거죠. 예. 일단 원희룡 장관님께서 지사님 시절에 예. 수많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 저는 그런 것을 차용해가지고 예. 최종 또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희가 여러 차례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원전 지사께서는 예. 당시 지사 도지사 시절에는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그 토론을 하고 검증 절차를 했는데 여기서 더 해야 될 필요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는 저희가 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또 공개 검증 얘기를 하셔서 어, 또 하신다고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그거 아예 안 할 것 같아. 장관 위에 다른 분이 또 계시죠. 장관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건 또 주무부서 장관님이신데 또. 아 주무부서 장관이라도 예예 예.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제 사업은 주무부서 장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라는 회의 기체도 있고 예, 예. 행정부의 수반도 있고 정부가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임기 동안에 예.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그 백과쟁명식의 얘기도 나왔지만 예. 만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중에 이거를 확실하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절차는 안 할 겁니다. 예, 예, 예. 뭐 그렇게 시나리오상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뭐 꼭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예. 또 어쨌든 공정과 상식을 또 중요한 정부니까. 예, 예. 그래도 도민들의 예,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 과정은 예. 저는 법적 절차가 없더라도 예. 한두 번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정과 상식의 엑기스 핵심이 법률이에요. 예. 아, 법에 예, 의해서 예, 법치로 하면 법치 된다. 행정이라는 아. 것이 예.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지는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쭉 진행되어 온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제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2공항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셨던 입장도 있으니까 이게 네. 지금은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프로세스로만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찬반 떠나서 그래도 예. 도민들이 판단할 기회 주셔야죠. 그 예.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법치 예. 법상으로는 이제 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대로 쭉 간다면은 행정부에서 굳이 제주 도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들어야 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는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없더라도 국토부 예, 장관이 예. 아니라 도지사께서 예, 예.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예, 예. 지금 뭐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반대가 조금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라도 진행할 의지가 지금 있다고 좀 보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예. 장관님도 하셨던 일이라서 사실은 예. 너무 진척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느려서 뭐 별 저기 의지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최근에 발전되는 그 영상을 보면은 아 예. 하려고 하는 것가 싶다 그렇게 아, 판단이 되잖아요. 예. 예. 예,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제 그 만약에 그런 절차도 진행이 되면은. 예. 도민 의견 무시라든가 네. 도민 자기 결정권에 네.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또 밟고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또 정부에는 사실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부담이 당연히 되긴 네. 하겠지만 뭐 아주 그 쌍수를 들고 모든 도민들이 환영해 주면 정말 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예.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 예. 중에 정말 이게 내 생계와 관련되고 내 생업과 관련돼서 정말 머리에 뭐를 싸매고 그 생업을 제껴두고 예. 반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분은 또 과연 얼마이신지 아니, 생계가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다 싶으면 예, 예. 이해를 구하면서 예. 불가피한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 정성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 진척되는 과정이 너무 좀 늘어지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예. 더 피해가 있다고 그렇죠. 보면은 예. 정부에서는 결단을 예. 내릴 것이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이 정부 안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뭐 안 한다 그러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중을 예. 해야겠지만 예. 예. 결단을 내리고 안 내리고 또 임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예. 정권 교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국민의힘 당이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는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다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다르긴 하죠. 네.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예, 예. 그 내부에서부터 지지 기반이 허물어질 겁니다. 아 그런 또 그
말하자면 집토끼도 나갈 수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예. 꼭 진행을 할 것이다 예. 라는 예. 약간의 부담이 그러니까 있더라도 진행을 한다는 것보다도 예.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뭐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아니, 부분에 대해서. 요즘 또 강경하게 항상 나오셔가지고. 아니, 카리스마 있게 제가 느끼고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 모셔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선거 끝났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찬성 반대를 떠나서 예. 너무 느려지고 있다. 늘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부간의 결정이 안 나고 지금 계속 도민사회 혼란만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차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의 예.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뭐 몇 달 안으로는 잠깐만 요것만 예. 듣고 얘기하면 몇 달 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가부가 몇 달 안으로 예, 예, 예. 시기적으로 예. 국토부의 그동안의 가장 큰 골치 덩어리가 예. 골칫거리가 부동산 가격이었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잡혀가지고 예. 너무 이제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는 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아,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할 그러니까 아주 바쁘고 예. 정신없이 해야 될 일이 사라졌어요. 예. 여유 있게 이제 할 거냐 예. 말 거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땅값 떨어진 김에 딱 이때. 어. 아니 뭐 꼭 그거보다 경기 신작을 위해서도 또 뭐가 필요하고. 아니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예. 부동산 가격을 이제 잡아야 된다는 그 전 국민적인 어떤 열망이 이제 예, 일단은 예. 가라앉았잖아요. 국토부의 숙제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 잘해서 정책을 가라앉았지 않은데. 그 잘한 걸 떠나서 어떤 예. 전제 상황이 기회가 왔으니까. 좀 서울하고 수도권은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서민들은 그렇지만. 네, 그러게 누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정부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금리 때문에 그런 예, 거니까. 그런데 예, 예. 제2공항이 경기부양책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부양 차원에서 국토부가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원래 이 제2공항을 예. 경기부양 차원에서 하자고 한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네요. 예. 시간이. 예.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